5장 학습과 기억입니다. 자, 학습과 기억에서 처음에 기억의 종류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기억의 종류, 또 다른 기억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또 나뉘어진 기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중기억체계라 했는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소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억은 뭐 한 종류, 하나의 형태고 뇌의 어느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거나 뇌 전체가 담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었고 오래전 소위 기억과 관련해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 부위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 연구가 실패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억이 하나의 형태, 즉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 기억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스페셜라이즈드 된 전문화된 그러한 뇌 부위들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서 이름을 다중 기억 체계, 다중 기억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붙였어. 그래서 여기 보이는 기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가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보여주는 이 일곱 종류의 기억은 기억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차례에 보면은 4번부터 5번, 6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은 기억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는 여기 갔다 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뭐 여기 나오는 이 차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짧은 시간 지속되면 단기 기억, 오랫동안 지속되면 장기 기억 해서 기억의 지속 시간과 관련해서 기억을 분류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다중 기억 시스템, 다중 기억 체계라고 해서 나눠놓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기억은 기억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억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서술 기억 또는 외형 기억과 비서술 기억, 암묵 기억이 있어요. 즉, 이건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대로 옮겨놨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내가 언어적으로 기억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내가 의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소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대별해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뇌부위도 여기 소가 전문적으로 그 기억을 담당하는 스페셜라이즈드 된 뇌부위도 있습니다만 그건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서술 기억, 즉 학습되어지고 기억되어졌다가 그것이 다시 회상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들이 종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동물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억이 있어. 우리처럼 언어는 없지만 이러한 본질적으로 이것과 다르지 않은 이러한 기억들을 갖고 있다고 여겨져요. 다른 동물들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동물이나 우리나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진화적으로 오래된 기억이고 이 부분은 진화적으로 진화적으로 새로운 기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어적 기억 형태로 스페셜라이즈 된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례에서 제가 아까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파블로프식 조건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바로 살펴볼 2번,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이 비서술 기억, 암묵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바로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많은 부분 공유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진화적으로 오래되었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평생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만큼 그죠? 태어나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작용하고 영향을 주지만 이거는 진화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과도
많은 부분, 공유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에 관한 얘기, 2번, 3번 얘기입니다. 고전 조건 형성 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또는 고전적 조건화 같은 말입니다. 또는 고전적 학습 같은 말입니다. 뭐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많냐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 같은 말이고 또 이거는 또 파블로프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해서 소개했기 때문에 파블로프식 학습, 파블로프식 조건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것 여러분 확인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개에게 먹이를 줬어요. 그럼 침이 나요. 개뿐만 아니라 우리도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침이 나요. 이거 배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앞 시간에 선천적인 지각 능력 얘기했지만 이때도 뭐 지각 능력도 여기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침을 흘리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반응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배워서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배운다면은 못 배운 사람은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데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건 바로 자연 선택에서 진화가 가져다 준 다른 동물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침샘이 없고 한 녀석들은 침은 안 나오겠죠. 일단은 침샘이 있는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로 진화된 동물들은 사람이나 개나 뭐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할것 없이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침이 나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것 아니에요. 자,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릴까요? 뭐 여기 소리라 했죠. 소리 아니라도 돼요. 불빛을 보여주고 침을 흘린다든지 뭐 빨간색을 보여주면 침을 흘린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리 듣고 침이 난다든가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뭐 개가 되었던 다른 동물이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린다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고전적 조건이나 파블로프식 학습이 그 반려동물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암묵적 기억 즉 무의식 중에 그러한 학습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배울 이러한 학습 조건 형성이 안 일어났다면은 어느 동물도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동물은 없고 어느 누구도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진 않아요. 그걸 여기서는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소리와 음식을 같이 동물이 경험하면 여기는 이제 뭐 메트로놈이 아니라 그 소리 굽새를 보여주는데 제가 뭐 종소리를 합시다. 땡땡땡땡 하고 먹이를 입에 넣어주고 땡땡땡땡 하고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이러한 소리와 음식을 개에게 개가 소리와 음식을 경험하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땡땡땡땡 소리만 듣더라도 침이 나요. 처음에는 이 땡땡땡땡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땡땡땡땡 소리 듣고 침이 나요. 이것이 바로 파블로프식 학습이요. 경험에 의해서 갖게 된 능력이에요. 이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것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요. 바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관련된 이 음식을 바로 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소리와 같이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거듭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음식 없이 소리만 듣더라도 침이 나오는 이러한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학습으로 인한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 그리고 그때 음식은 무조건 자극. 그리고 그때 나오는 침은 무조건 반응. 해서 이렇게 UR이라 부릅니다. Unconditional Stimulus, Unconditional Response. 그리고 이러한 US에 대해서 UR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Unconditional Reflex에서 무조건 반응에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침이 안 났죠. 그래서 이 소리는 NSS, N이 Neutra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eutral Stimulus에서 중성 자극 이렇게 되어집니다. Neutral Stimulus, 중성 자극.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전적 조건화, 바로 이 부분이 고전적 조건화 부분이에요. 즉 파블로프식 학습 부분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자극을 함께 경험하면 바로 나중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반사를 조건 반사해서 컨디셔널 리플렉스라고 해요. 이때 컨디셔널이라는 뜻은 바로 학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때 자극을
조건 자극에서 컨디셔널 스트림에서 CS라고 그때 나오는 침 반응을 조건 반응에서 컨디셔널 리스판스에서 CR이래요. 결국 이 CR과 UR은 동일한 반응이에요. 침 흘리기. 이것이 바로 파블로프식 학습입니다. 고전적 조건입니다. 자, 이게 어쨌다는데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 공포 경험에도 적용돼요. 공포라는 것, 우리가 선천적으로 공포를 지각하는 것, 우리 암선 시간 지각 능력, 선천 후천 이런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각 능력이냐 얘기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하자면 공포라는 걸 지각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능력, 즉 공포 반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어두운 것, 굉장히 큰 소리, 굉장히 높은 곳, 또 아주 큰 어떤 건물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큰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우리 선천적으로 공포스럽고 그 다음째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렵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뭐 엄격하게 테크니컬하게 구별하는데 우리는 뭐 그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불안이나 두렵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 바로 이 고전적 조건하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 한 다섯 가지 빼놓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공포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우리의 반응인데 그 다섯 가지 정도 빼고 놓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 공포, 이 고전 조건화를 된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아이가 한 이 실제 사례인데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이 흰 실험용 쥐랑 같이 놀고 있어. 아이 쥐 징그러워. 그거 뭐 좋다고 노나 싶으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쥐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쥐 싫어하죠. 말 그대로 뭐 보면은 도망가고 싶고 그죠. 불안하고 공포스럽죠. 두렵죠. 혐오스럽죠. 그 바로 부지부식간에 여러분도 보는 사이에 바로 이러한 조건 형성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비서술기업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 근데 그것이 지금 소개하는 이런 경우에 다 적용되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여기서 살펴보는 예들은 아주 대표적인 극히 일부분의 예예요. 이것 말고 고용조건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만난 중에도 지금 이 수업 한 5주차 만난 중에 고용조건 형성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달리 하면 생각이 안 느끼는 것.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 여러분이 이 수업에 대해서 느끼는 것. 이거 다 부지부식간에 고전 조건 형성 이미 다 일어났어. 그런 예를 들자면 뭐 끝도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예를 지금 소개를 몇 개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중에 지금 공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쥐에 대해서 이렇게 흰쥐랑 뭐 논다 어쨌든 흰쥐에 대해서 그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큰 소리를 꽝 들려주는 거예요. 아까 선천적으로 어린애도 할 것 없이 어른도 할 것 없이 100년 전, 만년 전, 10만 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큰 소리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다 놀란다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쥐와 이 큰 소리를 같이 이 아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큰 소리 없이 쥐만 보더라도 애가 쥐를 피해요. 울고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여요. 이게 바로 고전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쥐는 중성 자극 NS였어요. 아까 개에게 있어서는 침을 아직 흘리게끔 하지 않는 종소리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소리는 아까 음식에 해당하는 US인 거예요. 바로 큰 소리 US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놀라는 반응 UR이 있는데 바로 이 큰 소리 US랑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던 G, 흰 G, NS를 같이 이 아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쥐만 보더라도 이 그림은 이제 이게 지금 뭐 징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놨습니다만 쥐만 보더라도 얘는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공포 반응을 보여.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쥐하고 비슷하게 흰 털이 있는 토끼만 보더라도 공포스러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흰색만 보더라도 여긴 간호사죠. 간호사의 흰 가운만 보더라도 공포스러워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자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선천적으로 아까 제가 갖고 있는 그 다섯 가지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고전적 조건화 되어서 여러분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토끼나 흰 가운을 가운은 이 큰 소리하고 같이 이 아이에게 제시된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흰 토끼와 큰 소리를 함께 경험한 적 없어요. 이 아이가 큰 소리와 이 흰 가운을 함께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아이는 큰 소리와 흰지만을 함께 경험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 흰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흰지와 같은 색깔을 지닌 흰 토끼나 흰 가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을 일반화라 그래.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면 이 경우에는 이제 공포지만 공포뿐만 아니라 뒤에 살펴볼 경우도 그렇고 여기서 얘가 소개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어쨌든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면은 그 CS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일반화라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반화된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아, 저희가 뭐 시간이 많으면 그죠. 또 여러분이 얼굴 보고 한다면은 이런 거 하나씩 찾아보면은 정말 이것이 내 지식이 되는데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이 얼만큼 적용하고 타인의 행동이나 자기네 행동을 고인 조건화로 이렇게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앞선 시간에 3장 뇌하면서 그 뇌와 정서하는 부분에 우리 PTSD라는 거 살펴봤었죠. 바로 이 PTSD가 공포와 관련해서 고전적 조건화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PTSD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보이는 장애죠. 증후군이죠.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에서 앞에 자만 따서 PTSD다 이렇게 불러요. 번역하면 외상 후 증후군 이렇게 부르죠. 워낙 PTSD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뭐 원어라든지 번역말은 안 썼습니다. PTSD가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전형적인 예예요. 우리 지난번에 동상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그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US고 어떤 부분이 CS인지 한번 찾아보죠. 태형 사고의 생존자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도체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의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생존자 신영순 씨는 사고 후 불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나세요? 사고 났던 그런 생각은?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줍니까? 네? 내가 와 사고 나고 불 끄세요 하고 다니 안 합니다. 저희들 어디서 온지 아시죠? 저 뒤에 목사. 예? 목사 그분들하고 아니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온 거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이제 그때 사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요새 지하철은 못 타시죠? 지하철 안 탑니다. 자, 여기까지. 네, 동영상 봤는데 지금 그분이 PTSD를 겪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거기서 지금 방송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경험에서 US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UR 반응을 일으켰던 그 상황이죠. 근데 그때 중성 자극이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때 지하철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뭐 구조물이나 그게 보여졌던 어떤 그런 이미지 대상들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봤던 동영상 속에서는 바로 지하철이라는 것이 언급되었죠.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보면 막 두렵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못 타고 다니죠.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우리 지하철 뭐 아무런 말 그대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분은 지하철 근처도 안 가요. 아까 그 꼬마아이가 흰쥐가 두려워서 근처도 안 가듯이 종소리야 큰 소리하고 짝지어졌던 흰쥐가 CS가 되어서 흰쥐 근처도 안 가듯이 이분은 지하철 근처도 안 가요. 바로 CS에 해당해요. 지하철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죠. CR로서.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제가 딱 멈춘 그 대화 속에서 일반화가 또 있어요. 뭐라 그랬죠? 그 옆에 있는 그 가족분 같은데 그 남자분이 지하철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지하도로도 안 간다고 했죠. 지하철하고 지하도 달라요. 그런데 지하도로도 안 간다고 했어요. 지하도가 뭐요? 지하철하고 유사한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일반화가 된 거예요. 바로 이 PTSD가 고전적 조건의 대표적인 예고.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은 불안과 관련된 장애들이에요.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임상 장면에서 쓰는 매뉴얼과 같은 그런 책이 있는데 DSM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신과 질환 중에 거기에 여러 그런 어떤 장애, 뭐 신경질환, 뭐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매뉴얼인데 그 중에 정신과 질환 중에 불안 관련 장애가 거의 7, 80% 해당하고 그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5개 중에 하나가 PTSD고 PTSD뿐만 아니라 나머지 불안 관련 장애는 다 고전적 조건화된 거예요. 이게 고전적 조건화예요. 그 파블로프가 개의 침 흘리는 걸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해냈지만 이건 개 침 흘리는 그 정도만 아니라 이 인간의 경험에 의해 관련해서 즉 지각 능력과 관련해서 공포와 관련된 지각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또 다른 고전 조건의 예를 보죠.